지금 제 옆에 잠들어 있는 인물은 백홍석입니다. 일본 이름 도쿠가와 사이치를 가진 백홍석. 국립대전현충원 제1장군무역 중턱에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홍석이 일본 군인으로 무려 30여 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신유주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조선 땅의 방공푸대의 사령관으로서 역할했던 백홍석.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예편한 그가 맡은 다음 역할은 조선 청년과 소녀들을 전선에 보내는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 백홍석은 신분을 바꿔 조선 군대의 대령으로 임관했고, 대령으로 임관한 그는 대한민국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제향군인회의 회장으로서 역임했습니다. 이런 그가 대전연충원에 잠들었을 당시에 남긴 묘비명은 우러러 하늘에, 구부러 땅에, 그리고 사람의 대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문구입니다. 일본 군인으로 무려 30여 년을 복무하고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사지로 보냈던 그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문구를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